제가 이 지갑을 제 생일 때 받았어요. 5월 28일. 약 4개월이 지났거든요? 그래서 4개월 동안 이걸 써보니까 좋았던 게 있고 안 좋았던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지갑 실사용 후기를 조금 찍을까 해요. 근데 제가 이걸 처음 받았을 때 언박싱 영상을 찍었어요. 4개월 전에. 근데 아직도 그걸 편집 못했거든요? 그래서 그때 찍은 영상이랑 오늘 영상이랑 교차해서 이 지갑이 정확히 어떤지 실사용 후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. 일단 4개월 전 영상부터 보고 오세요. 여러분, 사실 5월 28일이 제 생일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보테가베네타 카드 지갑을 선물 받았거든요? 그래서 오늘은 이 카드 지갑 언박싱을 해볼까 해요. 솔직히 박스도 진짜 이쁘지 않아요? 일단 박스 자체가 보테가의 상징인 그린색이에요. 이걸 이제 열어보면은 이렇게 설명서랑 이렇게 파우치가 있고 이 파우치 안에 보테가 카드 지갑이 있어요. 와, 이게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물 색깔이 진짜 예뻐요. 이 보테가 가방 보신 분들 많죠? 이 보테가 가방이랑 색깔이 똑같아요. 그냥 완전 색깔 잘 뽑아낸 것 같아요. 근데 이 파우치랑 색깔이 다르니까 이 파우치를 보고 아, 이 정도 색깔이겠구나 오해하신 일은 없었으면 해요. 이 파우치보다 훨씬 더 쨍하고 조금 더 예쁜 그린 색깔이에요. 아,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거를 뒤져보면은 일단 이 카드 지갑의 기본 구성은 여기 뒤편에 카드 슬롯이 3개 있고요, 여기 가운데 지폐를 넣을 수 있는 카드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. 그리고 이 앞면에는 보테가베네타의 상징인 인트레치아토 위빙이 들어가 있고요. 이 뒷면에는 보테가베네타의 글씨가 들어가 있어요. 보테가베네타 메이드 인 이탈리. 그리고 동봉되어 있던 이 설명서인데요. 여기 보통 여기를 그냥 뭐 본드나 여러 가지 실로, 흰색 실로 하잖아요. 보테가베네타 안내문은 특이하게 초록색 실로, 그러니까 보테가베네타의 상징인 초록색 실로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초록색인 실이 나와 있는 거 보이죠? 이런 디테일들이 명품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. 아니 솔직히 이거 다 돈이거든요? 이 실 하나가 다 돈이에요. 근데 이렇게 신경 쓸 정도면 명품은 확실히 명품인 것 같아요. 이제 여기 설명서가 액체, 크림, 오일, 메이크업 제품, 향수, 직사광선, 열 및 거친 표면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? 지갑인데? 여기서 가죽! 가죽 진짜 쓰레기예요. 그러니까 가죽 질은 좋거든요? 질은 좋은데 물 묻으면 그냥 나가요. 이거 보시면 여기 물 자국 있잖아요. 이게 딱 한 번 그런 거예요. 딱 한 번. 잠깐 그것도. 잠깐 제가 물 묻은 손을 만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 모양이 번지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당황했어요. 가죽 본연 느낌을 더 살리고 싶었는지 위에 코팅을 아예 안 했어요. 그래서 확실히 물 묻으면 이렇게 바로 자국 남은 것 같고 솔직히 조금 화가 나요. 가죽질 자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용도가 지갑이잖아요. 지갑이면 적당히 튼튼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순전히 가죽의 질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코팅하기엔 버거운 가죽이라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용자를 배려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약해서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. 일단 제가 10년 쓴 카드 지갑에서부터 제가 새로 받은 이 지갑으로 카드를 한번 옮겨볼게요. 제가 딱 민증이랑 그다음에 신용카드 두 개, 그 다음에 체크카드 하나 넣었거든요? 총 4개밖에 안 넣었는데 꽉 찼어요 벌써. 이거 벌써 망가질 것 같아요. 불안한데? 수납도 솔직히 할 말 많거든요? 이게 지갑이 약하다 했잖아요. 그래서 한번 뽑으면은 자국 남는 거 보여요? 이게 사실 모든 지갑에서 그럴 수 있겠는데 이건 유독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. 보세요, 튀어나온 거 보여요? 사실 제가 다른 지갑을 오래 썼긴 했지만 그 지갑이랑 지금 상태가 똑같아요. 그 정도로 제가 험하게 쓰는 편도 아닌데 굉장히 가죽, 질은 좋지만 약간 튼튼하지 못하다? 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. 사실 이건 제가 선물 받은 거지만 만약에 이걸 다시 살 거냐 묻는다면 전 또 살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진짜 예뻐요. 진짜 말도 안 되게 예뻐요. 이걸 실물로 보시면은 녹색이 되게 예뻐가지고 만족감이랑 뭐 그런 느낌이 너무 달라요. 사실 차도 하차감이 중요하잖아요. 승차감보다 쓰는 건 중요하지 않고 내릴 때 그 시선, 하차감, 벤츠 타고 내렸을 때 그 눈빛과 모닝 타고 내렸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. 다르잖아요 확실하게. 그런 걸 추구한다고 하시면은 보테가베네타 지갑 진짜 추천드려요. 진짜 예쁘고 너무 만족해요. 4개월 전 영상이랑 이렇게 교차 편집 해야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부터 좀 깔끔하게 좀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. 오늘 영상 봐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봐요.